명주동요? 그냥 보면은 잘 모르지만 보면 볼수록 그게 가치가 바라는 이곳에 뭔가 보물이 있었다. 친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큰 댁을 오고 가는 느낌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명주동은 일터인데 사실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 맨날 똑같이 지나가지만 풍경은 그때그때 또내 느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상의 공간이자 여행의 공간. 오래된 건물이 주는 예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건물보다 편안함을 많이 주고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생활했다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문화 생활할 수 있는 공방들도 많고 좀 특색 있는 카페들도 많다 보니까 자리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활기가 차고 저희가 밤늦게까지도 놀고 그런 어떤 번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점점 사람들이 나가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또 명주동이 또 핫해서 경제 활동하기에도 좋아요. 미래 갖고 비전이 있으니까. 문화와 예술의 옷을 입은 아주 오래된 동네, 강릉 명주동. 고려시대 행정문화 중심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에 밀려서 구도심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명주동은 절대로 쇠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골목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주동의 활력을 일으키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명주동 초입. 명주동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이곳에 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명주동에 아주 오래 살았다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유. 네. 아. 어떻게 이 카페 사장님은 그야말로 명주동 토박이. 수십 년째 살고 있다는 분인데 명주동 얘기가 술술 나오더군요. 누가 동네 사람 아니랄까 봐. 카페 안엔 명주동의 옛 흔적을 볼수 있는 사진이며 그림이 빼곡합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서로 할 말이 많아 보이죠? 단골인가?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은 강릉이고 명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손님 역시 명주동 이야기라면 아주 훤합니다. 마을의 희로애락과 역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죠. 7살부터 모든 거는 기억이 다 나죠. 그러니까 거의 여기 명주동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활기가 차고 저희가 밤늦게까지도 놀고 그런 어떤 번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고 더 좋은 시설이 생기니까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라는 이름의 공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황폐화됐다. 사장님도 비슷하게 명주동을 기억합니다. 시청도 이사를 가고 또 명주동에 있는 경찰서도 이사를 가고 우체국도 뭐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후가 돼서요. 사실 명주동의 겉모습은 그때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의 명동은 활기가 차고 생기가 있는 동네가 됐죠.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장사를 하시러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배타적이지 않고 어르신들하고 융합이 돼요. 어느 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아파 보면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하듯이 도시가 공동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르신이나 저희들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오면은 즐겁게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은 카페이기도 하지만 다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사랑방이자 명주동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만든 명주 주민의 해설사 협동조합 사무실로도 쓰이고 있죠. 명주동 도시재생 살리기 프로젝트로 해서 그래서 해설사 교육을 받고 저희가 법인 만들었죠. 명주 주민 해설사 협동조합은 재밌는 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이 드신 분이 하시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 할 때는 강제로 했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었어요. 이게 뭐 나이 드는 분데 내가 뭐 젊은 사람이 투어를 하나 이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어떤 면에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하고 우리 동네를 발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지 않나. 알고 보니 이 두 분 명주동 주민의 해설사 9명 가운데 막내 라인이라는데요. 명주동은 관광객을 위해서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다양한 마을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골목골목 숨겨진 명주동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명주는 읍성이 있던 곳이니까 제일 중심이고 오래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읍성, 성 주변에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경찰이나 포졸이나 뭔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계속 모이면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만 밀집돼 있었죠, 옛날에는. 길을 걷다 마주친 곳에 단단히 자리한 강릉 읍성의 옛 성벽터. 돌담이 이게 이제 읍성담 담인데 이 돌이 전국에 읍성담들이 많잖아요. 그 읍성담 중에 이 돌 크기가 한 몇 번째 안에 드나 봐요. 그래서 강릉 읍성이 큰 도시였는지 가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릉 읍성이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정도였죠. 성에 집이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시나 누가 성에 집을 지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강릉에서는 이게 전국에서도 이렇게 성에 집을 짓는 거는 다 놀라시더라고요.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명주동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된 곳들이 꽤 많습니다. 우와, 멋있다. 이곳은 적산가옥입니다. 일본 건축사가 일본식으로 지었던 가정집인데요. 원형 그대로 보존된 아주 특별한 곳이죠. 강릉에서 지금 가장 완벽하게 그 건축품이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보면 일본 건물이라는 걸 알아요. 이 동네 명주동이 옛날에 번화가다 보니까 적산가옥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적산가옥이 지금은 다 뭐 카페라든가 식당이 됐는데 요즘만 현존하게 보관되어 있고 높이가 틀리고 일본 오사카성이나 일본 전통집을 보면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건축사가 여기서 하다가 살다가 폐망하면서 이제 떠나면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원래 이제 사시던 분이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냥 이 집을 그대로 보존하신 거예요. 긴 세월 얼마나 여러 명의 주인이 이 집을 거쳐갔을까요? 집은 곧 동네 역사이자 삶의 흔적입니다. 골목을 지나다 보면 여러 풍경과 마주치는데요. 단연 눈에 띄는 건 꽃입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 이렇게 곳곳에 화분들이 많고 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고 뭐 하시는 장은정원 엄마신데 여기 엄마는 씨를 갖다가 다 발화시켜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런데 아주 화려하게 이쁘게는 못 키워요. 소담한 게 이쁘죠. 네, 항상 꽃이 있기만 바랬지 뭐. 여기 사계절 계속 이렇게 꽃이 이뻐요. 그래도 이게 멋있어요. 동네 사람들이랑 관광객이 와서 찍고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뻐.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대. 아니 괜찮아. 그것도 얼마나 또 이렇게 낙엽찜은 딱 쓸는데. 할머니가 손수가 꾼 골목 안 작은 정원. 시들기도 하는 꽃잎이라 걱정이 많으시지만 명주동의 사진 찍기 핫플레이스로 단연 인기입니다. 자, 여긴 햇살 박물관입니다. 시골 외할머니 집 마냥 골목 안 주민들의 삶의 역사가 전시돼 있죠.
대단한 물건은 아닐지 몰라도 명주동 사람들이 살아온 날것 그대로의 흔적을 보여주고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네요. 여기가 햇살 박물관인데 저희가 투어를 할 때 사람들이 같이 명주동에 옛날에 사시던 분들이 기증해 주신 이제 근현대사 생활물건들이거든요. 그 여기에는 그래서 이름이 다 있고 누구 건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도 저거는 아버님이 쓰신 거다 이러면 손주들은 이제 아 그런다 이러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기억이 나는 거죠. 보고 싶을 때 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입장료도 없고 이제 저희가 문을 닫고 있지만 이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열어드리고요. 여기는 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 발전을 하자 이래서 그래서 이게 햇살 박물관이 햇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일기를 적어 내려가는 명주동. 세월의 덮개 속이 내려앉은 아담한 동네는 마을만의 색깔과 매력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주민들이 있어 빛이 나더군요. 아,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던 게 여기 있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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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이 명주동을 이구동성 이렇게 말합니다. 와보니 좋다. 와보니 살고 싶다. 살다 보니 떠나기 싫은 곳. 물론 고비도 있었죠. 강릉에도 바닷가 명소가 있고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 있고 학군이 좋다면서 소문난 동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명주동만의 뭔가가 있다니 여전히 토박이가 많은 동네. 옛날 우리 어머니가 마르며 가구며 닦고 또 닦듯이 동네를 꾸미고 알리는데 열중한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평소라면 조용했을 동네 골목길이 시끌시끌합니다. 다들 분주한 것이 뭐 좀 재미있는 일이 있으려나?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민 해설사 양성을 위한 기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그 프로젝트를 미리 진행했던 명주동이 그 프로그램의 사례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명주동으로 배움 교육을 예, 왔습니다. 오늘 명주동을 찾아온 손님은 강릉 초당동에서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듣는 주민들입니다. 일찌감치 마을 해설사 사업을 시작한 명주동에 견학을 온 거죠. 열정적인 해설을 들으며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몸만 두는 곳이 아닌 마음까지 정착하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주민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평상시에 막연하게 생각한 거와는 많이 다르구나. 뭐 애향심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네. 명주동에 사는 건 과거에는 좋지 않았어요. 남들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가서 사는데 우리는 골목이다 보니까 주차장도 좁고 문화시설도 없고 이랬는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진짜 우리 과거랑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동네 어머님들, 애들, 청년들 서로 인사하고 이제 갈 수 있는 하나. 그러니까 옛날의 공동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엄청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지속하는 데에는 되게 미비한 역할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몰랐던 곳을 알아서 그곳이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찾으면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좀 더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왠지 떠나고 싶지 않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능을 좀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명주동은 숨어있는 원석이었습니다. 때타지 않은 원석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보석으로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강릉 원도시 명주동에서 로컬 콘텐츠로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권정삼입니다. 저희는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명주동에서 명주동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제 지역민들에게 명주동도 소개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명주동으로 들어온 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골목 안에 계신 어머님들이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여행자에게 되게 열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여기 너무 지내고 싶다. 여기서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좋겠다. 명주동뿐만 아니라 명주동을 벗어나서도. 그래서 여기 너무 따뜻한 이미지가 있어서 냉큼 들어오게 됐죠. 원도심은 사람의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꼬단송이도 함께 키우는 정감어린 것. 명주동은 대체 어떤 동네인 거죠? 이곳은 그런 옛날 마을 공동체가 아직 잘 살아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지금도 서로 인사 안부 나누고 뭐 너희 집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 일상적으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여기가 건물들이 그 땅을 파면은 유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옛 건물들이 잘 보존돼 있어요. 그걸 신축하기가 되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간직돼 있어서 그런 게 저희들이 좀 추구하는 거랑 되게 잘 맞았어요. 올해 여기 거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이 이 어머님들 자체가 다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저희랑 같이 뭔가를 함께 해요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동네에 알리는 건데 해야지라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같이 일할 때 너무 좋아요. 명주동은 그냥 골목 안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어떤 정이라 그러나 정과 정이 쌓여 있는 동네? 예, 그런 느낌이고 이 안에서 사실은 대가족의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렇게 가족이란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곳이에요. 명주동을 온 지도 벌써 6년.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동을 알리는 데 성공한 것보다 더 뿌듯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이 지역 주민이 조금 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 거.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들을 조금 이렇게 끌어당겨서 외지인과도 만나게 하고 소일거리도 하시면서 이렇게 골목에 나올 일을 많이 만들었던 거 자랑스럽죠. 이 마을 안에서 해설을 듣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설은 이제 관광지에서 전문 해설사들이 이제 하는 해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을 안의 역사, 또 사람의 이야기, 골목의 이야기를 담아서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사실은 관광객들도 좋아하시고 그 마을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로컬 콘텐츠를 기획해서 이제 요리책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명주동에서 세 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명주동 특성에 맞게 이제 여기 옛날 건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의상을 빌려주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명주동이 강릉의 중심지였듯이 명주동은 강릉에서 새로운 시도를 원하고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중심이자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이 지역 전체, 내가 사는 도시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있다네요. 강릉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이 정도 친구들에게 여기 오죽헌에 대해서 알려주고 오죽헌에서 태어난 율곡이와 심사인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놀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도착한 아이들은 가장 먼저 유생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율곡이가 집필한 경목요교를 읽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강릉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며 애향심을 키워나가죠.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요. 우주권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고 강릉에 오면 또 들으는 곳인데 뭐 이상하게 와서 그냥 산차사진을 찍고 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우주권을 와보니까 자연도 아름답고 보고 갈 만한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거를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우리 지역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애정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찾아보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모든 게 콘텐츠가 되고 이 안에 엄청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콘텐츠화하는 거는 엄청 재밌는 일일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희를 찾는 사람도 많아져서 계속해서 이 일을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는 게 목표예요. 그게 뭐가 될까 상관없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한 방 팡 터뜨려서 명주동도 알리고 우리도 알리고 강릉도 알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아주 거창한 꿈을 갖고 있는데 대박을 기원해 주세요. 오, 저 이용식이가 기원할게요. 명주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 꿈들은 곧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명주동만의 뭔가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 대한 애착, 동네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요즘은 간섭이고 사생활이라며 싹둑싹둑 잘라내설 그 끈끈한 정이 협소하고 기다란 골목을 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품을 내어주죠. 외부에서도 자꾸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텃세가 없어서일까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명주동의 한 카페.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이곳은 적산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이곳이 인상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명주동이 좋아서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왔다는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명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생활하고 네 그랬습니다. 언니랑 같이 여기 여행 왔다가 네 여기다가 이제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서로 하게 됐어요. 근데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주변 분들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예전에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사실 번듯하고 넓은 대로변에 위치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골목 사이에 빼꼼 서 있는 카페죠. 골목이 주는 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도시에서만 생활했고 높은 건물에서만 생활했었는데 낮은 건물과 오래된 건물과 골목에서 주는 약간 아늑함이 있어서 명주동이 좋았어요. 적산가옥은 100년의 세월을 거치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누군가의 살림집에서 상점으로 때론 창고까지. 여기 의료기기,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예전에는 한약방이라고 하셨어요. 이젠 옛 뼈대 위에 차를 마시는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되도록 옛날 물건들을 버리지 않았답니다. 집을 벽고 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하얀색 페인트로 칠하게 되면 젊으신 분들은 옛날 집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거를 투명한 걸로 해서 이제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전에는 어떻게 집을 지었다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오세요. 옛날 것을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되게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카페. 이곳 역시 10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는데요. 명주동을 찾는 수많은 발길이 잠시 머물다 가도록 만들어진 공간이지요. 이 건물도 100년 된 건물이라서요. 지붕에 언제 이거를 건물을 지었는지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쉽게 만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에 이끌려 찾아온 손님들. 파도치는 바다가 보이지는 않아도 명주동을 찾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죠. 강릉 오면 명수동으로 와요. 놀러. 시골적인 그 풍경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분위기에 이끌렸다는 얘기죠. 되게 작은데 되게 뭔가 많은 느낌? 시장도 있고 가까운데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뭔가 강릉 하면은 바다만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뭔가 고즈넉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외국 같은 데 가도 옛날 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고 옛날 거를 살리면서 볼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근에 위치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저 빨간 벽돌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오른편 블랙 인테리어가 새로운 주인장의 감각이죠. 저기 맞은편에 저희 칠사당이랑 대도보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 것의 느낌을 살려서 기와의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었고, 저는 빨간 벽돌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벽돌이 그나마 이 명주동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그렇지만 이제 향수라는 거랑 접목했을 때 조금 세련돼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블랙 인테리어를 좀 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향수 공방인데요. 강릉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교사란 직업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오랜 꿈과 미래를 찾아 만든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명주동에서 조향사로 일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강릉에 온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사실 처음부터 공방을 오픈하면 명주동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명주동에 오픈하고 싶었던 계기는 사실 이 분위기,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강릉을 찾는 이들이 향기로 강릉을 추억하게 하고 싶다는 유진 씨. 명주동의 느낌과 색깔은 나만의 향수로 재탄생합니다. 명주동 하면 사실 그 빨간 벽돌과 여기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굵은 나무들이 생각이 나서 우디 계열의 향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디 계열 중에서도 샌달우드라고 하는 이 향료가 조금 온화하고 잔잔한 느낌이 있어서 이 샌달우드를 꼭 넣고 싶고, 그 다음 시더우드라고 하는 이 친구를 넣으면 우리 마치 연필 깎는 듯한 그런 나무의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그런 우디 계열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베르가못이라고 하는 향료인데요. 좀 묵직한 향에서 조금 가벼움을 더할 수 있는 향이라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향보다도 명주동이 더 좋다 말하는 유진 씨. 손끝에서 만들어진 향수 명주동은 과연 어떤 향이 날까요? 이걸 맡았을 때 조금 명주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 분위기, 고요한 분위기와 그 차분한 분위기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뻔한 여행은 별로라는 이 커플. 강릉을 여행하던 중 뭔가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고자 들렸다네요. 좀 TMI이긴 한데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차갑고 뭔가 시크한 느낌의 플로럴 계열 향수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비 올 때 뿌릴 수 있는 향수를 만들었어요. 되게 회상을 뜻깊게 할 것 같아요. 명주동은 바다나 산과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소박한 골목을 들르는 이유가 있죠. 강릉이 주는 바다의 편안함도 있지만 여기 안에 있는 그 동네의 조용함 매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일상생활 바쁘게 살아가시다가 좀 차분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릉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를 오다 보니까 좀 많이 조용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있어서 즐겁게 놀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좀 조용하고 골목골목이고 이런 공방이나 예쁜 가게들이 이렇게 거리에 숨어있는 그런 분위기의 마을인 것 같아서 네, 마음에 들어요. 강릉의 대표적인 구도심 명주동. 하지만 공동화된 옛 동네가 아니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명주동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커가지고 저의 향수를 만든다? 그것도 저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수강생분들께 조금 기쁨을 드리고 추억을 남겨드리는 그런 조향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 거를 그대로 그거를 많이 살리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아 여기 참 되게 편안하고 즐거웠다. 좋은 추억이다. 그런 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온고지식. 옛것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채워나가는 명주동 사람들. 그들이 지켜가는 명주동의 색깔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빛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생활을 청산할 만큼,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만큼 명주동에 빠진 사람들은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편안함에 빠져들었다고요. 아니 좋다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가 섞여있는 묘한 공간감. 지금 이런 아날로그 풍경은 옛것을 해치지 않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아유 저 꽃 좀 보세요. 마을 주민들은 회색의 낡은 골목에 색채를 입혔습니다. 소담한 꽃이 넣여 정겨운 풍경이 더해졌는데요. 도심에서 버려진 낡은 마을의 말로가 철거뿐이라면 희로애락을 함께한 마을 공동체 명주동은 바라만 봐도 좋은 꽃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되살아났습니다. 우와. 여기 무슨 공방이네. 어머. 이게 뭐예요? 저기 차 위에다가 걸으시라고. 어머. 식동이 뭔지 알죠? 오색. 오색 이렇게 걸어놓는 거. 네. 아 이게 무슨 뜻이야? 오색이 뭐 건강 뭐 이런 거 다. 아 건강. 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난 복받을 사람이야 자오지간.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잘 돼가지고 네. 이쁘게 동네 가르쳐주세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건강과 불을 상징하는 오색 색동이. 색동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동네였어요. 그리 크지 않은 골목골목 마주치면 모두가 인연이 되고 골목 안 깊숙이 사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도심답게 다시 봐도 참 좁네요. 길이. 솔직히 명지동은 불편합니다. 주차하기가 좀 힘들겠죠? 골목골목 좁은 길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건물들의 나이도 90살, 어이구 100살도 넘은 건물들이 많아요. 주민들은 또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파란 청춘들이 골목 안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르신들은 이리 와보라고, 어이 젊은이 이리 와보라고 손짓해 줍니다. 구경 실컷 하라고 동네를 내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시도하는 그 젊은 용기를 대견하게 받아주죠. 요란복적하지만 않게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서 이것을 변화시킨다면 몽땅 다 내어줄 참입니다. 강릉은 휴식과 일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비경을 눈앞에 둔 직장. 일의 집중력은 올라가고 휴식 시간도 대만족이겠죠? 워케이션에 참가해 일의 능률을 올린다? 이것마다 할 직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시에서 못다 이룬 꿈을 펼치도록 발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릉을 워케이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의 주인공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워케이션 공간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최지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역에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보자. 좀 어떻게 보면 이주를 결정하고 창업을 이제 생각한 케이스입니다. 강릉이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된 거는 바다와 산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릉에는 비교적 다른 도시들보다 풍부한 문화 자원이나 지역 자원들이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강릉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관광 도시로 많이 부상을 할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이제 강릉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제일 처음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 명주동이었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 명주동이라는 동네가 되게 매력적인 동네고 카페도 많고 그리고 소품샵도 많고 좀 문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주동에 위치를 했고 예상대로 이제 프리랜서분들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은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저희가 볼 때는 교동이라는 동네가 가장 적절하였고 그리고 이 강릉의 교동이라는 동네에는 지금 이제 새로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협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실 거다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명주동을 시작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공간은 점점 더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발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바다가 정말 잘 보이는 공간에서 일을 하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정말 그냥 러프한 아이디어로 바닷가에서 캠핑 텐트 치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쾌적한 환경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바다가 바로 보이는 호텔들한테 먼저 제안을 해서 그렇게 이제 2021년부터 한 개 호텔에 이제 오피스를 조성하고 올해 또 이제 두 번째 공간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동해바다, 모두가 좋아하는 강릉 송정 해변입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울창한 솔숲 바로 뒤 호텔 1층에 워케이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네 직장인들의 모습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고 수입 자동차 업계에 다니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3박 4일로 와 있고 강릉에 지금 3일 차예요. 그래서 사실 내일 오후면은 이제 돌아가는 일정인데 일단 그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에서 좀 권고 사항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원자들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워케이션이라고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지 나도 좀 참여해 보고 싶어서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저희 도착한 날부터 엄청 청량했고 그래서 약간 이미 그때부터 좀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기분 자체는 되게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요. 바다는 직장인 서진 씨의 길동무가 돼주죠. 저 에메랄드 물빛을 보고 누군들 반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도시를 외치는 세상.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꿈을 실천하려고 온 직원도 있다네요. 저는 30살 강릉으로 이주한 박찬원이라고 합니다. 전에 수도권에서 다른 대기업 계열사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가 이직했습니다. 전 직장은 보수적이었는데 현 직장은 좀 자율도가 높아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좀 사실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만큼 자율성이 높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도권에 살 때는 다들 똑같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었는데 강릉은 사람들마다 본인만의 색깔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가장 좋았습니다. 역시 요즘 사람들은 일과 휴식의 균형감 그리고 나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삶을 선호하네요. 아침에 그래서 갑자기 커피 땡기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는 고작 지하 내려갔다 오는 게 다인데 어디 검색해서 여기 커피 마실때 이러면서 차 끌고 잠깐 갔다 오고 와서 또 커피 마시면서 일 좀 하고 잠깐 바닷가 산책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5분 10분 짬을 내서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아 진짜 온전한 쉼이다 약간 나에게 리프레쉬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워케이션이 달라지는 건 내가 문득 멍 때렸을 때 바다가 보이는 것 그 정도인데 지역을 잠깐이라 옮겼다는 것만으로도 리프레시가 된다는 점이 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이제 기획을 했었어요. 뭐 안반대기로 별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바다 앞에서 책을 읽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리모트 워크 환경을 마련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고택에서 음악 연주회를 듣거나 그리고 뭐 요리를 하거나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봤는데 결국에 이제 개인 고객에서 기업 고객으로 넘어가면서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아무래도 일이다. 그래서 일을 중점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소거했던 것 같고 그런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 잠시 강릉에 머물다가 다시 되돌아간다면 아예 강릉에서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가 자랑인 강릉 금진 해변인데요. 아침부터 신나게 서핑을 하러 어딘가 좀 어설퍼 보이죠? 이들은 강릉살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입니다. 강릉살자라는 프로그램은 21년도에 이제 행정안전부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강릉으로 이제 이주하고 싶은 청년들을 이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로컬 창업 벤처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강릉에 왔을 때 이제 창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역 기반의 로컬 비즈니스를 좀 알려주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피칭까지 해보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강릉에 정착하려면 그런 일자리나 창업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로컬을 이해하고 강릉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둘러보고 영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같이 이제 서핑도 나오기도 합니다. 강릉에서 보내는 시간은 2주 남짓.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목표는 달라도 강릉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본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에 힘든데 이 강릉 살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이 프로젝트에 용기만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강릉 이주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군대 가기 전에 래퍼로 활동을 했었어요. 음악 쪽으로 사실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강릉이 되게 문화와 예술의 도시잖아요. 세계 합창대회도 다녀왔고 이제 뭐 버스킹도 계속 구경하러 다니고 있고 이런데 아 역시 음악가에 대한 창업은 강릉이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랜서로 그 의류 쇼핑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은 서울이랑 KTX로도 가깝고 이래서 서울 말고 조금 벗어나서 강릉에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준비하는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왜냐하면 창업에 대한 꿈이 있었었는데 항상 기회가 끝까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 이번 년의 목표입니다. 희망찬 꿈들이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네요. 야, 이게 소나무인데 이거 나이가 몇 살이야? 사람들의 인생을 산 것처럼 구불구불구불 인생을 표현하네, 이 소나무가. 야, 참. 아유, 아름답다, 아름다워. 누구나 도시 생활을 꿈꾸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젠 사람들을 발길을 끄는 거는 세련된 번듯한 공간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곳,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곳. 네, 가능성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혼자서 힘듭니다. 실패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용기 한번 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소멸 시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명주동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처음 저희가 왔을 때도 불편함을 직접 느꼈고 이제 찾아오시는 수강생분들께서도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는 데 대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명주동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공연장 단입니다. 오늘 이곳에선 공연이 아닌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명주동 활성화를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동네 상권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유치 주민 설명회죠. 전문가가 보는 명주동만의 강점이 궁금한데요. 역사가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은 뭔가 맨날 새로운 것들만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지금부터라도 옛 것을 잘 살리고 남겨서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어주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뭐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명주동은 굉장히 고유한 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을 저희들이 지역의 새로운 상권 모델을 개발해서 명주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하지만 명주동만의 색깔을 오롯이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가 좀 저희 들어올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주택들이 되게 많이 상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되게 뭔가 변화가 느리긴 한데 너무 많이 변해서 뭔가 번쩍번쩍해지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예. 저는 명주동이 갑자기 바뀌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저희들도 재밌게 변화하는 거, 이 동네를 어울리게끔 투자를 하고 이 동네랑 맞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특이하거나 모든 작품, 음식이라든가 공방, 예술, 뭐 모든 작가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개발을 시켜주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와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문화마을이고 또 어르신들이 사시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다 뭐 이렇게 요란하게 시끌벅적하지는 말고 다른 대도시에 이제 상점들이 젠틀리피케이션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껏 읽어놓고 뭐 쫓겨가다시피 하고 하는데 서로가 조금 양보하고 서로 이제 보살피고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지역만이 갖는 고유한 역사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강릉 명주동. 자존심과 철학을 지키며 사는 동네 명주동이 지금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은 뒤처졌던 원도심의 휑한 한계를 마을을 진정으로 사랑한 주민들의 노력이, 명주동의 값어치를 알아봐준 새로운 이웃들의 열정이, 이곳에서 성공의 또 다른 꿈을 키우려는 희망이 그 공백을 메워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조금씩 건너가고 있는 이 명주동은 오늘도 계속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명주동이 좋다는데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알차게 내실을 다진다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지역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들게 마련이겠죠. 그러기에 지역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명주동의 작은 골목길을 걸으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위대한 변화는 작은 일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명주동 만세! 명주동 만세! 오세요! 명주동으로!